림프. 예, 림파선. 예, 림파선. 예. 림프가 이제 붓는다고 볼 수 있는데 겨드랑이 밑에 있는 림프절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에 있는 팔이 땡땡하게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한쪽 팔이 특징적으로 붓는다고 하시는 분은 이 림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, 저는 손이 자고 일어나면 손이 너무 뻣뻣하게 붓는다라고 예. 하시는 분이 있는데 딴 데는 안 붓는데 손만 많이 붓는 분은 이 관절염 때문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관절염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붓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붓는다 혹은 팔 전체가 붓는다에 따라서 이게 림프의 문제인지 혹은 진짜 퇴행성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붓는지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붓는 부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입니다. 류희정 씨 다리 많이 붓는데요. 안 붓는 데가 없어.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오그러지지도 않고요. 네. 저녁에 되면 이 종아리도 종아리가.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예. 어우 막 팅팅 부어요. 저도 예. 진짜 다리 많이 붓거든요. 네, 이렇게 사실 다리가 이제 붓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양쪽 다리가 붓는 전신 부종과 한쪽 다리가 붓는 이제 국소 부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양쪽 다리가 붓으면은 예, 심장 질환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심장이랑 다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가 어디죠? 발이죠. 그래서 심장 순환에 약간 이상이 생겼을 때는 혈액순환이 좀 발이 사실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.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이제 수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조직에게 쌓였다 다시 사실 대부분은 들어와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축적돼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양쪽이 부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심장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가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혈관 중에서 정맥에 좀 만성적인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분들은 이제 다리가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혹은 밤에 잘 때 쥐도 많이 난다든지 혹은 하지정맥류라고 하죠. 혈관이 울긋불긋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이제 같이 동반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그 혈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. 다리 부종은 이렇게 심장이나 정맥 혈관 질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